우후. 그 할아버지는? 설마 직접 다기를 찾으러 가신 건 아니겠지? 우리가 전에 본 기억처럼 짐에게 힘으론 오래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럼 할아버지가 우린 차를 못 마시는 거야?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짐에게 정보는 너무 복잡하고 정해진 순서도 없어. 후루야마를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야. 모처럼 다기도 있으니 내가 차를 우려줄게. 후루야마가 차를 우리는 걸 곁에서 많이 봐왔어. 비슷하게나마 따라할 수 있을 거야. 다 됐어. 마셔봐. 차를 우릴 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 오늘 추억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 호재궁, 마코토, 그리고 훨씬 이전에 내 눈앞에서 숨을 거둔 친우들도. 방금 야시로 봉행해서 가벼운 이야기만 했었지. 지금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 500년 전의 재난은 친우인 호재궁뿐만 아니라 마코토도 내 곁에서 앗아갔어. 마코토도 그 재앙에서 죽었어? 맞아. 마코토는 나 몰래 혼자 켄리아로 갔어. 하지만 마코토는 나와 다르게 무예가 뛰어나지 않아. 비슷한 위험이 생기면 늘 내가 대신 싸웠지. 그때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마코토는 날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지. 아니, 날 뒤에 숨겼다고 해야겠지. 내가 그걸 알아차렸을 쯤. 맞아. 너무 늦었었어. 숨이 곧 끊어질 듯한 마코토를 겨우 만났지. 당시 마코토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난 마코토의 의식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일심정토 같은 공간 말이야. 우린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고 난 정말 슬프게 울었지. 그때까지도 마코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켄리아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마코토였을까? 왜 나한테 숨긴 거지? 날 지키려고? 그때 난 영원함을 쫓을 거라고 결심했어. 그 결심을 증명하기 위해 마코토의 붕괴하는 의식공간을 보존해서 이나즈마로 가져왔어. 그랬구나. 이나즈마로 돌아온 후에 요고우산에 나타난 거대한 벚나무를 발견했지. 바로 너희가 아는 신성한 벚나무야. 네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벚나무는 예로부터 존재해왔다고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놀라하는지 의아해했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신성한 벚나무의 존재는 내 기억과 괴리가 있었지. 오직 나만이 그것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걸 알아챘어. 결국 난 의식공간 때문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난 신성한 벚나무의 힘을 빌려 이나즈마의 마음을 재앙을 진압했어. 내가 이해 가능한 범주를 벗어났어. 맞아. 마코토가 이 땅과 인간들을 향한 사랑에 비하면 난 아직 한참 부족해. 더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별을 다시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쓰디 쓴 차를 마시고 맛을 음미하니까 단맛이 나기도 하네. 이제 지난 과거를 직시할 때야. 참! A는 직접 그 전투를 겪었으니까. 그럼 오빠? 네가 가족을 찾는다고 듣긴 했는데 설마 네 오빠도 켄리아의 재앙과 연관이 있는 건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미안. 내가 도착했을 땐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이미 끝난 뒤였어. 게다가 그땐 이나즈마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이번 일은 도움이 못 될 것 같아.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너랑 여행자 둘 다 슬픈 경험이 있구나. 마지막 차는 후루야마에게 바치자.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준 운명에 감사를. 이제 가자. 계속 흔적을 추적해야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가 들이닥칠 거야. 방금처럼 나한테 맡겨. 저기 혼자서 괜찮겠어? 걱정된다고. 괜찮아. 난 전투가 제일 익숙하니까. 고용 간파. 잠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어. 마물은 우리가 상대할게. 또 빛이 나네. 여기는 당신들은 쇼군님도 여기 계셨군요. 쇼군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몸이 조금 굳은 것 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쇼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물들이 또 몰려오고 있다. 가자! 안 돼. 너무 위험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무기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쇼군님. 이런 때야말로 신이 저희에게 하사하신 힘에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저건 신의 눈?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힘을 인간에게 하사하신 건 분명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슈그님이 공경에 빠지셨으니 저희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당시의 무인은 신의 눈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다들 슈그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슈그님만 계신다면 우리의 희망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이 희망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들 나를 따르라!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알겠습니다. 꼭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쇼그님을 보호하라! 난 모릅니다. 주술, 윤력, 식량.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바람과 함께 고요한 내정. 윤력, 주술, 하! 공격이 드디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는 처음입니다. 다들 고마워. 이제 괜찮아?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솜씨가 아주 대단하던데요. 마물들은 분명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수계 사냥개 정도가 아니겠죠. 두 분은 빨리 쇼그님과 함께 이나즈마 성으로 돌아가 대장님이 이끄는 군대와 합류하세요. 쇼그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걸 보면 다들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너희들은? 저희는 여기에 남아 마무리 더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다들 힘을 합치면 마무리 아무리 많아도 해칠 수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맡기세요. 전투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쇼그님은 특별하십니다. 쇼그님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나즈마가 어떤 위협에 직면하든 저희는 영원히 쇼그님을 따를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 이나즈마의 밝은 미래를 너희들한테 약속하지. 늦은 약속이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이야. 걱정 마세요, 쇼그님. 쇼그님의 그 말만 있다면 저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쇼그님과 함께 이나즈마가 잃은 것들을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진리가 웅대하듯 번개신 또한 영원하리! 진리가 웅대하듯 번개신 또한 영원하리! 살아 좋네. 둘 다야. 사람들의 희생은 날 고통스럽게 했어. 하지만 난 그들이 자신을 불태워 밝은 빛을 내는 모습을 외면했지. 난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의지를 저버린 거야. 저들에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들은 짐에게 남아있는 기억일 뿐이니까. 그렇다 해도 난 저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날 굳게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그들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래도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위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이나즈마의 신으로서 응당해야 하는 일이야. 내가 너무 늦은 거지. 그 무사의 말처럼 난 내가 한 명의 전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나즈마에 필요한 건 마코토 같은 사람이야. 나와 마코토는 완전히 다르고 난 그녀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마코토와 같아. 맞아. 인간은 강하고 강인하며 자랑스러워할 만해. 모두가 존경하는 라이덴 쇼군이 백성들의 발목을 잡을 순 없어. 고민이 벌써 다 풀린 것 같네. 이나즈마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맞이할 거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미래의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이게 나의 약속이야. 수계 사냥개를 처치했으니 이 일은 어느 정도 해결했어. 지금 상황을 봐선
저들은 큰 위협이 아니야. 남은 일은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뿌리 보호라든지 그런 일은 텐요 봉행이나 야시로 봉행의 사람에게 맡기면 돼. 응, 그럼 가자. 에이가 겉으론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란하겠지? 왠지 그동안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에이, 왜 그래? 빨리 따라와. 왜 그래? 또 어디 아파? 몸이 안 움직여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 아니, 그녀가 날 부르고 있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야. 나 좀 부축해 줄 수 있어? 나루카미 다이시 아래에 동굴로 갈 거야. 동굴? 거기에 뭐가 있어? 그곳은 과거를 베어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장이야. 드디어 도착했군. 입구는 여기야. 아, 도리가 나타났네. 또 악화된 것 같지만 괜찮아. 곧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여긴 내가 전에 봉인한 라이덴 마코토의 의식공간 입구야. 그녀는 내가 이 몸을 멋대로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 같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가 누구야? 마코토? 날 따라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저기 봐, 저기! 또 다른 에이가 있어! 또 만났군, 여행자. 이 몸은 내부의 조력자이자 법칙의 수호자이기도 하지. 만약 법칙을 위반한다면 이 몸은 수라가 된다. 이 느낌은 설마 인형 쇼군이야? 넌 내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영원함의 진리라도 깨달은 것 같군. 지금의 자신이 과거보다 더 확고하니 지금의 네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건가? 지금의 넌 새로운 생각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모된 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러 왔어. 같은 무인으로서 지금은 전투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군. 으아, 잠깐만!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어! 이제 괜찮아? 방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내가 쇼군의 몸을 사용하는 걸 쇼군이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대로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 그녀는 날 적으로 삼아. 의식 공간에 들어오면 난 쇼군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쇼군은 인형이지만 자아가 있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곳에 나타나 내게 의문을 제기하지. 으하, A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일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 A와 쇼군이 싸운다니! 내가 쇼군을 위해 정한 법칙. 아니, 쇼군은 과거의 나의 이념이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의 초석이지. 필요가 없다면 난 쇼군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싸우지 않고 말로 하는 방법 같은 거? 하지만 둘 다 이나즈마를 위해서인데! 이 몸은 두 높은 위엄을 상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라이덴 쇼군의 모든 것이 응축된 몸이다. 당연히 A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은 고통, 그리고 영원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결심도 이어받았지. 이 모든 게 다 마모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결심, 용기, 사랑, 원한, 전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하고 왜곡되지. 오로지 법칙만이 영원하다. 내가 널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젠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이기도 하고. 넌 나와 적이 될 생각인가? 난 너의 과거이고 영원 불변의 법칙, 그리고 영원함의 수호자이다. 하지만 난 백성에게 꿈을 약속한 라이덴 A이기도 해. 고고하고 위험있는 오니 소녀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잘려버렸다. 피와 오염은 정화되었다곤 하나 너의 검은 영원히 처음처럼 빛나지 않을 것이다. 대파스럽군. 이 눈으로 속세를 꿰뚫어버리. 지금은 정멸의 시간. 넌 오늘이군. 검은 가슴군. 고영감파 황교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라. 가슴군. 무념 단전. 내 광이 영혼의 땅을 비추는구나. 도망칠 수 없어. 검역군. 가스롭군. 이 눈으로 속세를 꿰뚫어버리. 지금 정멸의 시간. 징벌의 빛. 넌 오늘이군. 하늘에 흩날리던 여우의 벚꽃이 검은 비로 변했다. 지맥이 흐르는 한 시간의 고통은 끝이 없을 거다. 원래대로 회복한 건가? 속세는 그림자와 같지. 번개는 영원히 빛나리. 고영감파 가스롭군. 통은 무례하군. 징벌의 빛. 험력군. 지금 정멸의 시간이야.
도망쳤어. 이마지마를 뒤덮은 신의 무덤과 구름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두 번째 존재가 다시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리라. 무상의 진 번개는 영원히 빛나는 징벌의 빛. 번개와 함께 흙흙으로 돌아가라. 가수로 너무 느리군. 이 눈으로 속세를 꿰뚫어보리. 무념 단절. 고영 간파.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드디어 해치운 건가? 무예는 아직 녹슬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너의 의지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여긴 의식 공간이야. 쇼군의 존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마모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니까 의지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보다 강하지. 그럼 이 전투는 끝이 없잖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쇼군에게 증명해야 해. 지금 내 의지는 마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만들려는 미래는 마모를 견딜 수 있는 위대한 미래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쇼군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 이나즈마에도 전진이란 없겠지. 이건 내 책임이야. 이 전투가 수개월 아니 몇백 년이 걸린다 해도 몇 번이든 쇼군을 쓰러뜨릴 거야. 500년 전의 인간은 분투로 자신의 힘을 증명했어. 이제 인간은 염원으로 적폐를 제거하고 있지. 오래된 범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말이야. 난 그들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해. 알아. 하지만 마코토가 얘기한 꿈이 진짜 영원함이라면 쇼군이 없는 찰나도 두려워할 게 없지. 이나즈마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전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영원함 속에선 찰나일 뿐이야. 이나즈마의 백성에게 꼭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어. 네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줘. 내가 없는 동안은 미코와 다른 사람들이 이나즈마를 맡아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말을 전해줘. 지금 우리 내쫓긴 거지? 이제 어떡해? 진짜로 A랑 쇼군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둘 거야? A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쇼군의 작동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A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사지로 들어가기 쉬워. 승부에 너무 집착해서 초심을 잃는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 응! 전처럼 빨리 시험을 돌파할 수 있게 A를 도와줘야지. 안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길 수 있게 직접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 A가 안에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걸. 도와주려면 먼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부딪혀볼까? 아! 미코가 있었지! 이상한 공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가자! 산으로!
초조한 모습이군. 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네가 와서 다행이야.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웃는 낯으로 맞이할 기분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트집 잡지 마. 아, 참 그렇지. 큰일 났어. 에이가. 아, 그랬구나. 에이는 이나즈마를 인간에게 맡기고 혼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려는 거군. 고지식하기 짝이 없네.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실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목표잖아. 에이다워. 그 오랜 시간 이런 식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걱정이야? 성급하다라. 틀린 말은 아니지. 에이는 가끔 어린애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그래? 흥,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지? 일부러 이러는 거야. 꼬마가 똑똑해졌네. 근데 이번엔 진짜야. 라이덴 마코토의 의식 공간에 대해선 나도 잘 몰라. 신성한 벚나무의 토대고 에이의 일심정토랑 조금 다르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라이덴 마코토가 없어서 그래? 그렇지만은 않아. 공간 본연의 성질도 달라. 나보다 직접 가본 너희가 더 잘할 텐데? 아무튼 세세한 부분일 뿐이야.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 일단 나랑 같이 공간 입구로 가자. 방법이야 있지. 조금 교활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네 안에게 의식 공간은 아주 추상적이야. 다행히 난 A의 권속이니 A가 있는 곳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그곳이 공간에서 정확히 어딘지 파악할 수 없지만 너희를 A의 곁으로 보낼 순 있어. 추상적? 위치? 이해하지 않아도 돼. 쉽게 말하자면 지금 A 곁에 모든 게 혼돈스러워. 급류처럼 무질서하지. 억지로 들어가면 파도에 휩쓸려 시간 공간에서 영원. 그래서 일심정토에 들어갈 땐 의식을 물체에 담아.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응? 그러면 난 안 갈래. 너희가 가. 안 가도 돼. 잘못돼봤자 A를 잃는 것뿐이잖아? 너희! 짜준다! 나도 같이 가줄게. 결정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응?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뒤죽박죽하네. 네 추측이 맞았어. 아, 참. 공간에 들어갈 때 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강력한 의식만이 추상 공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자, 문이 열렸어. 들어가. 난 밖에서 상황을 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게. 우리 신을 부탁해. 날 위해서, 이나즈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미코, 진짜 널 믿어도 돼? 자자, 빨리 가서 뭐든 해.
안에 들어갈 때 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너희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게다가 그때의 모습이라니. 그 결투가 그립군. 영원함의 법칙을 처음 세웠을 때로 돌아간 것 같구나. 지금의 의지는 그때와 맞먹는군. 무수한 싸움에서 넌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지. 내가 영원함의 모든 적을 네 앞에 보여줘도 넌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굳건하게 법칙을 집행하는 너도 존경할 만해. 넌 영원함의 수호자란 이름에 걸맞아. 저들이 다시 공간으로 돌아온 건 필연 같군. 그럼 이 결전으로 500년의 숙명에 마침표를 찍지. 결전? 설마 드디어? 뒤로 물러서 여행자. 난 다음 시작이 될 거야. 결투에 필요한 시간은 왕국의 부흥과 멸망을 지켜보기에 충분하지. 결투에 필요한 에너지는 바다를 뒤집고 하늘의 빛을 꺼뜨리기에 충분하다. 결투에 필요한 의지는 한 마음도 꿈을 뒤엎고 충분하지. 여전히 존재한다. 영웅을 준비할 거야. 여기까지다. 네가 이겼어. 네가 과거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멋대로 네 영혼을 과소평가했군. 영혼이 마모되지 않는 의지는 결국 미래를 품을 수 없구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혼자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난 네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나 혼자였다면 이번 결투에서 진 건 나였겠지. 하지만 검을 뽑는 이유가 힘의 격과 한계를 결정지었지. 난 하늘의 빛을 향한 기대를 짊어졌어. 그걸 떠올릴 때마다 난 몽상의 일심에서 전해져오는 떨림이 느껴져. 마코토에게 받은 이 검은 마치 나에게 경고하고 날 격려하는 느낌이야. 나도 느꼈다. 방금의 치열한 전투에서 검이 새로운 힘을 방출한 것 같다군. 심지어 그 힘은 나의 인지를 벗어난 힘이다. 이건 마코토의 검이야. 내가 마코토를 진짜 이해하고 인정할 때만 전력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몽상의 일심을 힘껏 쥐면 다시 마코토랑 같이 서는 느낌이 들어.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이지. 검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마코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내가 인정한다. 너의 새로운 의지는 마모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더는 네가 규칙을 수정하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 몸은 네 조력자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규칙 따위는 세우지 않겠어. 넌 나의 과거를 상징해. 하지만 오늘부터 넌 나야. 마코토는 날 겁없는 무기로 취급한 적이 없어. 나도 널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게. 진짜 변했군. 이게 바로 인간이 말하는 성장이겠지. 알겠다. 난 네 그림자가 되겠다. 네가 마코토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수행하는 직책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무사로서 지금처럼 싸울 기회가 있길 기대하지. 승부를 떠나서 넌 여전히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신기하군. 음미할 만해. 아, 다 싸웠어? 이게 끝이야? 응? 다들 안녕, A.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난 나이든 마코토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대 번개신으로서 너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남겼네. 마코토? 난 기뻐. 너라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몽상의 일심에 미미한 의지를 남겼었어. 네가 검의 힘을 전부 발휘할 때 나도 나타나도록.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때 너는 네 생각을 굳게 믿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잖아. 하지만 난 네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용서해줘. 이런 방식으로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언니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미안해. 줄곧 미안해했어. 갑자기 이나즈마를 너에게 맡겼잖아. 이런 이치는 내가 천천히 너에게 전수해야 했어. 네가 무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때 이미 켄리아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 응,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어떤 집정관이라도 그쪽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지. 지금의 난 시간을 감지할 수 없어.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건지도 몰라. 그동안 이나즈마가 뭘 겪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네가 아주 힘든 길을 걸었다는 건 알아. 분명 울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야. 그렇지? 날 얕보지 마. 봐, 인정했네.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널 위해 이나즈마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선물을 남겼어. 자, 내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받아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네가 직접 해야 해. 빛이 씨앗으로 변했어. 만민을 가호하는 기적의 나무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낯선 존재야.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어디서 싹 틔울지는 탄생시킨 자의 마음과 꿈에 달렸어. 그에게 생명을 줘, 에이. 이건 설마... 영원은 시간을 무한으로 늘리고 꿈은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 두 가지가 함께 빛나면 신성한 벚나무는 천리의 속박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피어나지. 악몽은 흩어지고 현실은 실현되니 우리가 꿈꾸던 광경은 여전히 앞에 있어. 아쉽게도 난 이나즈마의 미래를 볼 수도 너와 동행할 수도 없게 됐지만 그거 알아? 에이, 난 정말 기뻐. 내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거든.
네 치도는 날 위해 수많은 재난을 막아줬지. 줄곧 너한테 빚진 느낌이었어. 미미한 보답이지만 네가 깨어나 새로운 만남을 갖기 전까지 이 벚나무가 시간을 벌어줄 거야. 어때? 이미 효과가 생기지 않았어? 이젠 진짜 안녕. 지금의 A가 의식공간에 신성한 벚나무를 손수 심었고 그게 과거의 이나지마에서 싹을 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네. 다 마코토의 힘 덕분이야. 영원함에 대한 이해는 마코토가 나보다 더 깊어. 영원함은 시간과 뗄 수 없는 개념이지. 영원함에 닿으면 시간의 개념이 모호해져.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어.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 그게 내가 느낀 금리였구나. 아마 그래서 너희가 순조롭게 이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어.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직감이 말하길 모든 근원은 그 씨앗이야. 내 생각엔 아마 마코토의 힘만으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마코토에게 더 높은 경지의 힘이 개입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마코토의 방법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을 지켰어. 신성한 벚나무가 없었다면 이나즈마는 몇백 년 전에 재난과 오염에 삼켜서 사라졌을 거야. 너랑 신성한 벚나무 사이에 기묘한 간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신성한 벚나무는 원래부터 존재했어. 옛날에 네가 신성한 벚나무와 마코토의 의식공간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안 그래? 응. 지금은 알겠어. 그때 신성한 벚나무는 심어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나무는 지금 모습이랑 다르지 않아? 신성한 벚나무는 내 관할지에 있어. 당연히 내 취향대로 손질해야지. 으하, 미코 카리스마 있네. 장난이야. 나무도 싹을 틔우고 많은 일을 겪었잖아. 많은 여우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나랑 완전히 상관없다고 할 순 없지. 이론상 너희가 떠나고 다시 공간에 들어간 시간은 짧은데 내부 전투는 몇백 년이나 지속했단 말이지. 내 생각이 맞았다면 여행자, 넌 분명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염원을 속으로 외웠지? 그때 A가 있는 장소를 감지했고 내부 시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 만약 시간도 우리가 찾는 물건의 요소 중 하나라면 위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도 다행히 너희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급류가 너희를 모든 염원이 모이는 시간의 교차점, 즉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으로 데려간 거야. 급류의 방향이 진짜로 마코토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A에게 준 도움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어. 설마 우리가 그 결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목격할 장면이란 건가? 원래 공간의 내부와 바깥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행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많이 놀랐지. 그 순간 설마 이나즈마에 큰 재난이 닥쳤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결국 너희는 날 구하려고 왔지만 말이야. 너희는 날 위해서 왔고 날 도와서 가장 고마워. 너희가 해준 일은 잊지 않을게. 에이, 지금 기분이 어때? 몸은 완전히 회복했어. 쇼군의 의지가 더는 나에게 저항하지 않아.
몸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네 마음이 회복됐는지 알고 싶은 거야. 마코토의 의식을 봤지? 그렇다. 목소리만 들었어. 만나진 못했지만. 괜찮아. 조금 그리웠을 뿐이야. 난 이미 나아가기로 했어. 다만 이번에 다시 확신했어. 마코토는 대단해. 그때 이미 이나즈마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했다니. 심지어 나의 미성숙함도 마코토의 계산 안에 있었지. 이나즈마의 오늘은 마코토의 덕이기도 해. 난 씨앗을 심었을 뿐이야. 아이 그래! 넌 네 능력으로 마코토 앞으로 돌아간 거잖아! 너도 대단하다고! 고마워. 오늘에서야 너랑 이나즈마는 몇백 년 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마코토와 너는 이나즈마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과거와 미래야. 모처럼 네가 건네는 위로니까 받아줄게. 어머? 그야 예전에 너는 전혀 듣지 않았잖아? 마코토랑 같은 말을 하네. 그래? 그러면 쇼군의 자리도 나한테 이틀 양보할 수 있을까? 응, 됐다 됐어. 그런 성가신 일은 필요 없어. 농담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랑 쇼군은 지금의 이나즈마를 자세히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정리해서 미래를 고려할 생각이야. 그리고 쇠국령을 폐지할 거야. 아, 진짜?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 정적의 영원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나라를 봉쇄할 필요도 없지.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기대되는걸?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쇠국령 폐지에 연루된 일이 너무 많아. 긍정적인 효과만 있고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예를 들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바깥 세상이 이나즈마의 상업에 미칠 영향 같은 문제들이 있어. 다 내가 이제부터 처리할 일이야. 에이는 진짜 진지하네. 난 나르카미다이샤 티켓 판매 같은 일만 생각했는데. 너?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마코토의 시선은 줄곧 이나즈마 사람에게 있었어. 그게 마코토의 책임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주목은 칭찬과 기대가 어린 시선이야. 책임을 제외해도 마코토는 즐거웠을 거야. 과거의 사람은 주목할 만하지. 지금과 미래의 사람도 똑같아. 이제 그들의 열정과 꿈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었어. 끝없는 전투에서 언제나 집중해야 했지. 조금만 경계를 풀면 쇼군의 검이 내 목숨을 가져갔을 테니까. 만약 이전의 경험과 검의 힘이 없었다면 난 분명 졌을 거야. 승리엔 네 덕도 있어.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걱정하지 마. 잊지 않았으니까. 텐요 봉행과 야시로 봉행에 당부할게. 마무리 위협 외에도 신성한 벚나무에서 다른 게 흘러나올까봐 걱정해. 그거야 모르지. 짐에게는 기억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 알면 게으름 피우지 마.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누가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지어내지? 어떤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날 팔아먹으면 무슨 대가가 따르는지 알고 싶지 않겠지? 내 말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자고.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부가 먹고 싶어졌어.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부디 그를 가오.